아이사이 고구마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커다란 시사 그리고 마키시역이 있죠. 이 마키시역 앞에 얼마 전에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름하여 로피아라는 엄청 진짜 저렴한 슈퍼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이 로피아라는 슈퍼가 얼마나 저렴한지 지금부터 함께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끄죠? 이 슈퍼가 이 국제거리 거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뒤쪽이 마키시역을 지나서 쭉 오다 보면은 저 노란색 배 있죠? 하리가 보입니다. 그 하리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야, 지금 제가 저도 처음 가보는 거라서 얼마나 저렴한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진짜로 저렴한지 얼마나 저렴한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오, 야, 약간 한국처럼 블루로이드.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장바구니를 하나 들고 가보겠습니다. 와, 수박에 1,990엔, 타이완 파인애플이 599엔. 와, 싸다. 아직까지는 저렴한 것 같아요. 야, 더 작은 수박은 599엔, 피망 699엔인데 양봐요. 와, 오픈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아직도 오픈빨이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와, 오키나와 현산 마늘 1kg 1,559엔. 저렴한데 까맣게 귀찮아서 안 사요. 야채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데보다 싼 것 같아. 얘는 뭐지? 당근이야? 뭐야?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오, 이게 당근이래요. 오키나와 현산 당근, 검정 당근 100엔. 오, 뭐지? 무슨 맛일까요? 와, 와, 이렇게 큰 베이컨 617엔. 아, 참. 와, 이런 햄 종류도 엄청 저렴하다. 양념이 된 고기, 와, 엄청 무겁다. 923g, 거의 1kg네요. 1kg에 820엔. 오키나와에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 가장 유명한 소스 중 하나죠. A1 소스가 359엔에 달고 있습니다. 와, 고기 종류 많다. 삼겹살. 삼겹살을 왜 양념에 절여놨지? 이건 삼겹살이 아닙니다. 와, 고기도 그럭저럭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와, 샤브샤브용 고기 737엔. 그 다음 전복팩이라고 해서 이거는 보이고, 와, 1.4kg. 이거 묵직합니다. 1.4kg에 2,066엔. 고기 종류가 꽤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어, 와규도 있어. 와규가 지금 317g에 1,264엔. 야, 와규인데 이 정도면 저렴한 거죠. 숙소가 이쪽 근처시면은 이렇게 고기 사다가 숙소에서 요리하기는 좀 그렇겠다. 여기서 고기 사다가 저를 주십. 닭고기 100g당 79엔. 이쪽은 소고기 스테이크용. 와, 얘네들 진짜 맛있겠다. 와, 이쪽에 물고기 코너도 있습니다. 오, 야, 이렇게 크게, 야, 이 큰데 2,500엔이래요? 와, 굴이 이 한 접시에 1,000엔. 와, 스시가 양이 이렇게 많은데 3,500엔. 이게 위에 네타라고 하거든요? 위에 생선 크기도 장난이야. 진짜 이만해, 이만해. 와, 굴이, 방어. 그것도 회, 횟감입니다. 와, 이만큼의 방어회가 1,530엔이야. 제가 방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진짜 사람 어마어마하다. 오늘 평일 낮이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장어 중국산이긴 하지만은 2,190엔. 와, 장어 두 마리 2,190엔이면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는 거 아닌가? 여기 이제 직접 조리 안 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코너인 것 같은데. 야, 맛있어 보인다. 김밥이랑 양념치킨도 빨렸어.
김밥 600엔. 와, 1200엔. 이거 하나 사야겠다. 와, 카라하게 이만큼 들어서 1111엔. 저렴하다. 와, 이것도 있어. UFO 치킨. 별게 다 있네, 진짜. 아, 이렇게 피자도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손이 은근히 커요. 근데 제 손보다 더 큰데, 550엔. 소고기 갈비 피자는 650엔. 페페로니 피자도 550엔. 주방 안에서 바로 도시락이나 피자를 구워서 이쪽으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야키토리도 10개 600엔입니다. 우와, 크기 보세요, 크기. 이 햄버거. 야, 햄버거 이렇게 큰 거랑 카라하게도 들어있는데 980엔. 이렇게 샐러드 같은 것도 팔고 있고. 야, 이게 맛있어 보이는데? 티라미수는 티라미수. 이거 하나 챙겨. 냉동김밥도 있어. 어, 딱딱하다. 이걸로 한대 맞으면 골로. 알코올, 술 종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스키 종류도 많이 있고, 와인도 있고, 물론 아와모리도 있고. 와, 이게 국제거리 호텔에 숙박하셔도, 저는 제일 애매했던 게 근처에 슈퍼가 없었어요. 근데 와, 이 로피아라는 슈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국제거리 숙박의 또 메리트가 팍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일반 슈퍼랑 구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계산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계산이 현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피아로 쇼핑하러 오실 분들은 반드시 현금을 준비하셔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새로 오픈한 슈퍼 로피아. 로피아에서 간단하게 둘러보면서 제가 필요한 것들 몇 개 구입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자리가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크지 않겠구나 싶었는데 진짜 생각보다 꽤 넓었어요. 꽤 넓고 이 제품들, 제 상품들도 엄청 종류가 많아가지고 가격도 진짜 저렴했어요. 근데 단지 이곳은 현금 계산밖에 안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 이 나하신에 숙박하시는 분들은 이 로피아 꼭 한번 와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